저번에 원래 몬스테라라는 식물 그리는 방법에 대한 영상을 찍었는데 녹화 버튼을 안 누르고 찍었더라고요. 찍은 게 아니지. 녹화 버튼을 안 누르고 혼자서 떠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는 강의 영상을 올리지 못하고 이번 주에는 꼭두 개를 촬영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한남동 길거리에서 찍은 붓꽃이에요. 붓꽃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 상으로는 조금 군청색, 파란색 느낌이 들지만 실제로는 보라색입니다. 그래서 색깔은 자색을 쓸 거예요. 자색. 자색 하나로만 농도의 차이를 줘서 그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순서는 이렇게 꽃을 조금 확대해서 보면 여기 안쪽에 있는 애들이 바깥쪽에 있는 거를 좀 가리고 있죠? 그래서 얘네가 먼저 앞에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 잎사귀들을 먼저 그려주도록 할게요. 세 가지의 톤을 붓에 묻혀주시고, 네, 여기 제일 앞에 있는 이 부분을 먼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찍기로 한번 해볼게요. 찍고, 여기. 그다음에 요 잎사귀도 이렇게 찍고, 라인을 하나 더 만들어줄게요. 요 잎사귀 같은 경우에는 밀기로 할게요. 붓을 밀어서 터치를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밀어서 맞닿는 부분은 살짝 떼서 경계를 만들어 주세요. 그다음에 여기는 반대편으로 붓대를 옮겨서 이렇게 여기 뒤에 있는 꽃잎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조금 더 짧은 단계를 내서 그려줄 거고요. 이 아이들을 먼저 그려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밀기. 살짝 넘어가는 반대쪽. 그다음에 이 안쪽으로 들어오는 이제 밑에 쪽에 배치되어 있는 애들을 그려볼게요. 여기는 또 다른 이렇게 노란빛의 구조가 있습니다. 다음 보라색 부분을 먼저 그려보고 밖에서 안으로 이렇게 넣어줄게요. 요쯤에서 시작해서 넓게 눌러서 붓을 조금 떼서 좁은 면적으로 변화시켜주세요. 그 다음에 반대쪽도 반복되는 패턴들을 좀더 그려줄게요. 그래서 여기 반대쪽은 조금 위쪽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해줍니다. 여기는 상대적으로 얘보다도 조금 멀리 있는 느낌이 드니까 단계를 조금 짧게 내서 그려볼게요. 이렇게 바깥쪽을 좀 진하게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얼추 전체적인 형태감이 나타났어요. 그다음에 아까 전에 요 정도의 짧은 단계로 여기 있는 꽃잎을 그려볼게요. 요 꽃잎의 약간 안쪽 구조를 한번 그려보고 이렇게 해서 요 공간감을 확실하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붓질을 조금 빨리 해서
여기를 가벼운 터치로 마무리를 지어주시면 이 공간감이 잘 드러납니다. 그리고 뭐 가는 선으로 약간의 주름 묘사 정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전체적인 형태를 뽑아냈어요. 그 다음에 아까 말했듯 이 노란색 구조를 그려볼게요. 밝은 채도 베이스를 먼저 묻히시고 황토와 대자색을 끝에 조금씩만 묻혀볼게요. 연결을 해줍니다. 여기 약간 이렇게 꺾이는 부분을 기점으로 그려줬습니다. 여기도 여기가 바깥쪽을 진하게 제가 처리를 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여기도 바깥쪽을 진하게 해서 그려볼게요. 반대쪽도 이렇게 가는 선으로 묘사를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도 여기가 진하게, 바깥쪽이 진하게 해서 이렇게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넘어가는 쪽 이렇게 그려주십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주름 같은 것들이 있는데 너무 과하게 묘사는 하지 마시고 느낌만 그냥 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들어가면 조금 징그러워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살짝의 약간 방향 제시 정도만 넣어주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대저와 뭐 고동색을 살짝 써서 해 주셔도 될 것 같고 너무 지금 여기 묘사처럼 진한 색으로 해버리면 정말 좀 징그러워질 수도 있거든요. 이제 그 배경으로 그려준 요 색들 끝에만 조금 진한 색, 고동색 살짝만 묻혀서 그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라색 꽃잎 쪽에도 약간의 묘사들을 넣어주면 그림의 밀도가 올라가니까 한번 넣어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젖어있는 상태에서 묘사를 올릴 때는 붓에 물이 많으면 그 묘사 선들이 퍼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붓에 물기 조금 빼서 그려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또 너무 빼면은 선 자체가 너무 진해지니까 적당히. 그래서 여기 부분에 묘사가 들어가게 되면 또 아까 얘기했듯이 또 살짝 징그러워질 수 있어서 저는 끝에만 묘사를 해서 안쪽으로 갈수록 살짝 사라지는 느낌으로 해줄게요. 방향지시면 여기 이렇게 가운데가 있으면 그쪽으로 모이게끔 여기는 밝으니까 더 적게 해주시는 걸 추천할게요. 여기도 조금씩 묘사를 넣어줄게요. 줄기와 잎사귀를 살짝만 그려볼게요.
베이스는 엔다로그를 쓰겠습니다. 그 다음 중간 톤은 황초. 다음 남색. 이미지상으로는 잎사귀 많지 않은데 조금 연출을 해서 잎사귀를 몇 개 더 그려줄게요. 주기가 이렇게 떨어지고 잎사귀를 하나 우선 한 45도 각도로 세운 상태에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뾰족하게 시작했다가 뒤쪽을 좀 눌러서 두껍게 했다가 다시 붓을 살짝 틀어서 틀고 들어서 가늘게 마무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잎사귀를 그려주시고 이렇게 붓에 물을 좀 넣어서 여기 남아있는 물감을 좀 버렸어요. 접시 위에다가. 그다음에 붓을 좀 납작하게 해서 접시에 남아있는 진한 색을 한쪽 면에만 묻혀서 세워서 쓰게 되면 한쪽에만 이렇게 진한 톤이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줄기를 그려볼게요. 일단 요 꽃을 감싸는 부분을 살짝 그려주고, 요렇게 그려주시면 끝납니다. 그다음에 조금 이어지지 않는 부분을 선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되세요. 이렇게 붓꽃을 그려봤습니다.